앞서 국지성 폭우가 잦은 우리나라 날씨 전해드렸는데 요즘 중국도 폭우와 폭염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중남부에선 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반면에 북부 지역은 폭염 경보 속에 가뭄이 심각합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하천물에 지반이 깎여나간 5층 건물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강둑에 세워진 트럭은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도심길은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분조차 어렵고 세찬 물살 때문에 트럭은 방향 잡기도 버겁습니다.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피신시키느라 사투를 벌입니다.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산골 마을 전체가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 진짜의 창장류, 우리의 샤부왕촌 마동林这个地址在很关键就发生了变化.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로 후베이성에서만 8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 지방에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今天的温度也很高今天呢一直持续的高温使吐鲁番这块我们这的温度地表温度达了80多度以上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특정 색깔을 띤 조류가 이상 번식하면서 호수 물 색깔이 빨갛거나 파랗게 변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북부 지방의 이런 폭염은 당분간 며칠 더 계속될 것이라며 한낮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